자, 33레벨 달성을 했고요. 자, 반갑습니다. 물곰입니다. 일단 오늘은 액트 4까지 제가 밀어놓고 프리지드런을 돌면서 33레벨까지 레벨을 많이 높여놨습니다.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 활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민첩도 아마 좀 찍어줄 것 같아요. 너무 명중률이 낮아서 네, 민첩을 아마 좀 투자해줄 것 같고요. 자, 스킬 같은 경우에는 네, 셀베이션 하나 찍었고요. 화염정 일단 5개만 찍어놓고 신성한 불꽃 마스터하고 전투기술에서는 복수까지 찍어놨는데 솔직히 의미가 없어서 희생을 메인으로 쓰고 있고 나중 가서는 돌진을 쓸 것 같아요. 돌진에 명중률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돌진이 메인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병 같은 경우에는 액트 3 명중률 높이기 위한 화염 용병, 또 액트 2 용병 같은 거 어차피 용병도 아이템을 안 끼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도 하고 서포팅 느낌이 없어서 인챈트 받는 용병으로 고용을 해놨습니다. 네, 끝이에요. 아이템을 소개할 게 없어요. 네, 맨몸 팔라딘 아이템을 안 끼기 때문에 아이템 소개할 거 없고요. 부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명력이랑 저항 하나 갖고 있는데 제가 포션 값을 아끼기 위해서 네, 포션을 넣어놨어요. 어차피 여기 아이템 넣을 게 없거든. 그래서 포션 값을 아끼고자 포션을 좀 넣어놨습니다, 저는. 저도 제가 디아블로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포션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건 처음이에요. 암에 넘어가면 홀쇼 넘어갈 건가요? 일단은 악몽 난이도 액트 3까지는 홀파딘으로 갈 것 같고요. 악몽 난이도 액트 4부터는 제가 드림딘으로 갈지 아니면 홀프딘으로 갈지 아마 이런 걸 좀 더 고민해볼 것 같아요. 헬에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할지 감이 안 오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지금 미래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그래도 바바리안 할 때는, 맨손 바바리안 할 때는 야, 이거 그래도 강타 확률 챙기면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맨몸이다 보니까 강타 확률도 없어서 완벽하게 지금 이 오라 데미지에 좀 도전을 해야 되는데 데미지적으로는 사실 엄청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뭐 충분하진 않지만 길이 안 돼가지고 진행 못할 건 아닌데 일단 지금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부적으로 저항을 챙기는 게 한계가 있고 오라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할지가 힘들긴 합니다. 그래요. 레벨업 나이스. 34레벨 민첩 좀 찍어줄게요. 그리고 계속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데미지가 좀 충분하거든요. 명중률이 많이 올라가나? 한번 잠깐만요. 400 30 정도 올라가네 명중률이. 돌진을 조금 찍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명중률 올리기 위해서. 자, 천천히 컨트롤하면서 지금부터 집중해야 돼요. 이제 애들 셉니다. 이거 최대한 차지 컨트롤 하면서 마나 컨트롤. 그렇죠.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오케이, 렛츠고! 가보자. 덤벼, 이씨야. 자, 얘부터 잡아야 돼요. 마도프부터. 무조건 마도프부터. 필요 없어, 용병. 컨트롤하면서 마독부터 항상. 그렇죠. 그 다음 폴리 좋아요. 마나 쿠션 먹고 피하면서 딜 넣고요. 톡톡톡톡톡톡톡 피하고 마나 쿠션 넣고 살짝 피하면서 딜 넣고요. 그렇죠. 자, 이제 쿠팔링만 남았죠? 피링드만 조심하면 돼요. 자, 피링드 조심하고. 받아봤어요! 아! So easy! 뭔 소리지?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긴 하죠? 화염 면역이 하나 있는데, 화염 면역을 어떻게 잡지? 살리는 게 화염 면역인데, 이거? 일단 딜이 얼마나 박히는지 보고 용병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 일단 얘를 바깥으로 꺼내보자. 얘를 일단 바깥으로 꺼내요. 딜이 박히긴 박히네. 자, 이제 열심히 캐보자고.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잡았고요. 자, 그다음. 너무 센데? 자, 살짝 뺐다가. 감사합니다. 자, 살짝 뺐다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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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짝 빼고 토. 토. 그렇죠. 하나씩 잡아야 됩니다. 안전하게 살짝 빼고요. 좋아, 벤타를 먹으면 너무 좋죠. 이 정도 좋아요. 자, 이거부터 빼면서 컨트롤 밀어요. 벽으로 톡, 톡, 톡. 포션 넣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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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살짝 빼면서 마나 컨트롤 한 번 더 빼주시고 기다렸다가 포지션이 일자로 나오면은 지금. 자, 이제 뺍니다. 저건 안 잡을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근데 생각보다 딜이 너무 잘 들어가는데? 거기다 잡았어요. 거의 다 잡았습니다. 자, 이제 노말 졸업까지 단 한 발자국 남았고요. 발 힐리어를 하게 되나요? 그렇지! 깔끔하게 발 클리어까지 됐습니다. 일단 노말 난이도는 오늘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아이템 아무것도 안 끼고 36레벨에 네,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뭘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일단은 공포를 조금 돌아보긴 할게요.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는 악몽 난이도를 가봤자 내가 뭐 아이템을 좋은 걸 끼는 게 아니라서 레벨업을 하기에 제일 좋은 곳이 어딘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내가 이 레벨 때 여기서 레벨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공포 영역에서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좀 맛을 보고 너무 맛없다 싶으면은 뭐 이제 악몽 난이도에서 레벨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만 좀 볼게요. 이전에서는 일단 경험치 이런 느낌. 자, 비교 좀 해볼게요. 악몽 난이도 가서. 아, 와, 씨, 저항 봐라 이거. 저항이 심각하네. 야, 경험치 여기다. 여기가 맞다. 악몽에서 할게요. 오케이, 천천히 기다렸다가 이쪽으로 밀게요, 고객님. 자, 고객님 이쪽으로 가실게요. 자, 고객님 이쪽으로 가실게요. 그렇죠. 조심조심 해야 돼요. 일단 안달일까지 해볼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진행을 해보죠, 이거. 안다 잡을 때 입구 포칼딜로 잡기도 하잖아요. 홀리파이어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홀리파이어 데미지 자체가 벽을 못 뚫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난 암살자예요. 난 암살자예요. 어쌔신이에요, 저. 저 어쌔신이에요. 암살. 한 번 더 암살. 그렇죠. 암살. 자, 한 번 더 피하면서 딜. 그렇지. 이거죠. 기술의 신단 조금 아꼈다가. 야, 이거 뭐야? 야, 삼뼈창. 여기다가 이름 뭐지? 화이트? 여기다 화이트 만들면 기가 막힌데.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기다렸다가. 니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냐고. 니가 싸움을 잘해? 오케이. 오라 컨트롤까지. 일단 웨이포인트 찍고요. 아, 38레벨.
일단은 이거 진행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막히는 곳에서 레벨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거 일단 안다리엘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 안다까지 하고. 나 알았어요. 어디서 레벨업 해야 될지 알았다. 이거 내가 볼 때 탈무덤 가야 된다. 이거 제가 볼 때 탈무덤에 주차해놓고 탈무덤에서 레벨업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프라인 솔프라면은 모딩한 거 아니냐고 논란 나온다고? 아유, 그렇게 논란 일으킬 새끼들은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믿을 사람만 믿어. 뭐 나는 그런 사람들까지 내가 챙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근데 내가 뭘 해도 안 믿어요. 내가 방송 그래도 짧게 한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시비 걸려고 오는 사람들인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합리적으로 뭔가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시비 걸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인 게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차단 받고 하는 게 나아. 암살고. 자, 그 다음 요거 암살.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잡을게요. 여기다가 고. 그 다음 이거. 이건 일단 딜 박히는지 좀 볼까, 이거? 된다, 이거. 되겠네요. 오! 오빠, 미안해. 미안해. 주먹이 매우 시네. 역시 원조, 주먹맨, 답네요. 근데 이거 좀 자존심 상하는데? 잠시만요. 야, 너 덤벼 안 되겠다. 잠깐만, 이거 좀 자존심이 상하네요. 덤벼, 이 새끼야. 헛! A few moments later. 아오! 이 자식 좀 강하네. 덤벼. 충분히 까불고 있어 그냥. 어디서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까불고 있어. 이래야 주먹 왕 할 수 있는 겁니다. 넣고. 자, 저거 우리 어차피 안 구해요. 왜? 아이템은 안 끼는데 망치를 쓸 이유가 없다. 네, 명분이 없어요. 뭐 아이템을 써야 뭐 인뷰를 하든 말든 하지. 우리에게 저거를 구해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헉, 지금 다 벗고 누나랑 뭐 하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지금? 근데 나 노딱은 안 돼. 숙변을 자꾸 잘못 먹고. 자, 마무리! 그렇, 와, 아이템 컬러풀한 거 보소?